저는 에러 핸들링입니다. 에러 핸들링이고 예제는 블랙 6개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아마 4개 정도는 중급 2년차에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한두 개는 중급 3년차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 천천히 보고 여기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보셨나요? 지금 이걸 돌리게 되면 에러가 뜰 거예요, 당연히. 어떤 에러가 뜨는지 에러 메시지를 볼까요? 요렇게 뭐가 휘황찬란하게 내용이 좀 많아요. Expected Enum Option, Found Enum Result라는 게 뜨죠. 이남이 필요한데 뭐가 나왔느냐니까 얘는 Result 타입이란 말이에요. Result. 그러니까 우리 에러를 핸들링하는 메커니즘, 에러 핸들링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옵션이라고 하는 이남이고, 두 번째는 리절트라고 하는 이남이에요. 두 가지의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리절트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리절트는 옵션에다 뭔가를 추가한 겁니다. 옵션 플러스 좀 에러 메시지예요. 에러 메시지. 그게 리졸트예요. 어쨌거나 사실상은 옵션 하나로 다 처리를 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건 두 개가 다른 타입인데 지금 우리 generate name tag text가 리턴하는 것은 옵션 타입인데 여기서 옵션 타입이 아니라 이거는 리졸트 타입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됐다고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만약에 다 리졸트를 리턴하게끔 한번 구성 코드를 바꿔줄 수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셨나요? 일단 시도를 해보죠. result를 하고, 그리고 첫 번째 타입은 option string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일단 모를 테니까 좀 띄워놓겠습니다. 띄워놓고, 자, 그런 다음에 얘도 sum 처음 나가는 건 OK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주고, 자, 두 번째 none 얘도 error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none이 아니라 error 해서 밑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집어넣죠. 이대로 넣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러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Not allowed within types on item signature. Placeholder 얘는 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타입을 지정해 주란 말이죠. 정확하게. 얘 타입은 str이죠. str로 줄까요? 얘 자체는 얘는 뭐 str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스트링을 해도 돼요. into라고 하는 거. into라고 하는 타입 시그너처는 상당히 재미있는 시그너처입니다. 요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에다 제가 옮겨 두었는데 만약에 지금 얘가 a의 타입 이렇게 해서는 지네릭입니다. into도 지네릭이기 때문에 지네릭 타입 t잖아요. 그죠? into에 보시면은 into에 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의 타입을 결정할 수가 없죠. type annotation. 그런데 밑에 이 function을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뭐예요? 예, generate name tag text에서 name이 string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를 이제 여기다 넣으니까 밑에 보시면 여기 없으면 또안 돼요. 그죠? 여기 없으면 요것만 있어가지고는 얘와 얘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맨 밑에 이렇게 우리가 generate name tag text에 a를 argument로 전달하죠. 그럼 a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요 string 타입으로서 name으로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걸 context라고 얘기했었죠. context를 통해서 a가 string 타입이구나 하는 걸 유출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str 타입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str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트링으로 그냥 스트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스트링으로 지정하면 일단 끝났습니다. 왜냐니까 into에서 스트링을 리턴하겠단 말이에요. 스트링. 그런데 스트링을 리턴하는 것보다 만약에 str로 우리가 리턴하고 싶다. 그럴 이유가 있기도 하죠. 그러면 str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컴파일러가 또 into를 str로 left str로 파악을 할게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니까 str의 경우에는 레퍼런스 타입이잖아요. 어쨌거나 레퍼런스 타입을 리턴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그게 필요하잖아요. 라이프 타임이랑 필요하죠. 그죠? 일반적인 제일 무난한 라이프 타임이 STAT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